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좌골신경통에 좋은 이상근 스트레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 이상근이라 함은 영어로 performance, 한자로는 배 모양 이자의 형상상자인데요. 위치는 바로 대둔근 밑면에 엉덩이 큰 근육 밑에 있습니다. 저게 좋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이 이상근이 많이 경직되는데요. 이 이상근 밑으로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지나갑니다. 이 좌골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긴 신경입니다. 요추 4호선, 즉 허리 밑면에서부터 골반을 지나가고요, 허벅지 뒷면, 다리뼈, 또한 종아리뼈, 또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인체에서 가장 크고 긴 신경입니다. 그래서 이상근이 경직돼서 좌골신경이 압박되면 허리, 엉덩이, 그리고 허벅지 뒷면, 종아리, 그리고 발바닥까지도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또한 허리 쪽에도 자주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좌골신경통을 허리디스크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한 오진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럼 다음 스트레칭을 통해서 경직된 이상근을 이완시켜 보겠습니다. 무릎을 굽힌 채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주세요. 한쪽 발을 다른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. 한 손으로 발을 가볍게 받쳐주시고 다른 손으로는 무릎을 잡아주세요. 잡고 있는 무릎을 반대편 어깨를 향해 가까이 당깁니다. 이상근의 자극에 집중하여 30초간 편안하게 그리고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. 이 스트레칭은 누워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. 허리를 바르게 핀 채 의자에 앉아주세요.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. 바르게 핀 허리를 유지한 채 상체 전체를 앞으로 숙입니다. 이상근의 자극에 집중하여 30초간 편안하고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. 많은 하체 쪽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상근의 경직,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, 현재 있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날마다 꾸준히 실천해주세요.